지금 보이는 사진은 아프리칸 들깨 리카온입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동물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어떻게 찍힐 수 있었는지 그들의 사냥 방식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살아있는 새끼 임팔라를 사냥하고 있는데요. 리카온의 사냥 방식은 굉장히 무식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 동물의 경우를 보면 단번에 숨통을 끊어 잡아먹는데요. 리카온은 여럿이 달려들어 보이는 모든 곳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죠. 이번엔 리카온 한 마리가 가재를 사냥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는 살아있지만 리카온은 아랑곳 않고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가젤이 일어나 도망쳐보려 하지만 이미 뱃속에 장기가 몸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네요. 새끼 임팔라와 어미 임팔라가 함께 사냥당했습니다. 전후 상황은 모르지만 리카온은 새끼를 물어가 버리고 이후 친구들이 몰려와 어미 임팔라까지 해치우네요. 물 안에 있는 가젤을 사냥하는 리카온입니다. 리카온과 신랑이 하던 가젤은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결국 리카온에 의해 끌려나와 리카온의 식사가 되고 맙니다. 이번엔 여러 마리의 리카온이 동시에 가재를 사냥 중입니다. 리카온 여러 마리가 가재를 둘러서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여러 마리의 리카온이 단합한 사냥은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네요. 가재의 뒷다리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결국 주저앉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재이 강을 건너 이동을 하려 하는데요. 반대편에 리카온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결국 방향을 선회하여 돌아가려 하는데요. 리카온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회하여 반대편에서 다시 기다립니다. 결국 리카온에게 얼굴을 붙잡혔고 사냥당하기 시작합니다. 불청객 카예나 두 마리도 등장하는데요. 결국 가젤은 리카온이 차지하고 마네요. 울소가 리카온들에게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상대이지만 리카온들은 집요하게 상대의 뒤를 공격합니다. 울소가 늘어진 배 쪽을 공격당하자 배에서 물 같은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물소는 주저앉았고 그대로 리카온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세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동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